말씀부터입니다. 개혁 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6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The Gibeonites then sent word to Joshua in the camp at Gilgal. Do not abandon your servants. Come up to us quickly and save us. Help us. Because all the Amorite kings from the hill country have joined forces against us.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고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낸 겁니다. 7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So Joshua marched up from Gilgal with his entire army, including all the best fighting men. 네, 여호수아 역시 그 전갈을 받고 당장에 그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종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길갈이 정말 하나님께 순복을 함으로써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게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of them.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Not one of them will be able to withstand you. 정말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o not be afraid of them.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하였습니다. Not one of them will be able to withstand you.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유럽 선교사입니다. 그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5개국의 각 나라에 100만 명씩 모두 5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본어겐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의 평생을 이로부터 그 자손 대대로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유럽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 역시도 정말 Do not be afraid of them.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나의 손에 이미 넘겨왔으니 not one of them will be able to withstand you. 내 앞에서 한 사람도 나를 당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곧 나의 말씀임을 믿고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After an all-night march from Gilgal, Joshua took them by surprise. 갑자기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딱 일렀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네요. By surprise.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The Lord threw them into confusion before Israel, who defeated them in a great victory at Gibeon.
Israel pushed them along the road going up to Beth Horon and cut them down all the way to Ajkar and Makkadar. Throw 하면 던지다, 아무렇게나. 재빨리 내던지다. Throw, throw, thrown. 내동댕이치다. 거칠게 집어던지듯이 하다. Throw them. So, the road, throw them.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동댕이 친 거죠. Into confusion before Israel.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Who defeated them in a great victory at Gibeon. Israel pushed them along the road going up to Beth Horon and cut them down all the way to Ajkar and Makkadar. 아세가 마케다까지 이르러서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모두 다 살육하고 승리를 큰 승리를 또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큰 대승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큰 승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